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캠핑 초보에게 한결같이 좋은 밥맛을 내기란 어려운 일. 기본 밥짓기 노하우와 설립고 타기까지 하는 3층밥 기사회생시키는 팁 공개. 팁 1. 겨울철 쌀을 물에 2시간 동안 불린다. 물이 쌀에 스며들기까지는 외부 온도의 영향이 커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물에 담가둔다. 여름에는 30분, 겨울에는 2시간이 적당. 팁 2. 물높이는 쌀높이의 2배. 코펠은 일반 밥솥에 비해 압력이 작아 수증기가 쉽게 빠져나간다.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물높이는 쌀높이의 2배로 한다. 팁 3. 설리거나 질게 된 밥은 약불에 뜸을 들여라. 밥이 설익으면 물을 골고루 뿌려서 질게 된 밥은 그 상태로 약불에 뜸을 들이면 밥맛을 살릴 수 있다. 팁 4. 고지대에서는 코펠 위에 돌 하나 얹을 것. 고지대에서는 대기압이 낮아 수증기가 잘 빠져나간다. 코펠 위에 돌은 코펠 내부의 수증기를 지켜준다. 플러스팁. 정말 난감한 3층밥.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? 가운데만 있고 아래는 타고 위에는 설익은 3층밥. 탄 부분은 버리고 설익은 부분은 따로 덜어낸 후 물을 뿌려 다시 뜸을 들인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